자, 스트레스가 감정의 상처라고 제가 그랬죠.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풀려면 감정의 상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준다고 그게 회복되겠습니까? 안 되나요? 가끔 되기도 해요.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예, 가끔 되기도 합니다. 아, 돈도 안 되고 또는 어떤 물건으로도 안 됩니다.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말이어야 됩니다. 그게 육성으로 나오는 말도 좋고 글로 써있는 말도 좋습니다. 하지만 그 표현을 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 받죠. 생일 선물도 받고 무슨 뭐 입학 선물도 주고 받고 뭐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도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. 자, 선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표시하는 물건일 뿐입니다. 근데 그 선물을 그냥 비싼 것만 사다 줬다고 좋아할까요? 나중에 가면 잊어버려요.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선물만 남습니다.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끝까지 알고 기억하려면 감정이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는 네가 나한테 해준 어떤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런 걸 하나 준비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. 입학 선물을 줄 때도 최고급 휴대폰 사서 그냥 던져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만 원짜리 만년필을 하나 사다 주더라도 아빠가 너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랐는데 네가 딴짓 안 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줘서 참 고맙고 뿌듯하다. 그래서 그 마음을 아빠가 이런 걸로 하나 사와서 너한테 준다라고 감정을 전달하셔야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선물이 됩니다. 그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흔드는 거고요. 이런 감정의 교류가 돼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.